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입니다. 요즘 백합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영상 인증샷 남깁니다. 이것이 늦게 피는 바오쌤이 농원 백합꽃이랍니다. 백합, 토종 백합꽃이 은근히 예쁜데요. 이쪽을 보면은 토종 백합꽃이 이렇게 이제 한 송이씩 피잖아요. 이게 토종 백합꽃인데, 제가 찍는 백합꽃은 할미꽃 모종도 잘 됐네. 비가 오니까는 아무리 물 줘도 안 되던 할미꽃 모종들이 참 예쁘게도 싹이 납니다. 이 백합꽃은 이렇게 한 줄기 하나에 백합, 대 하나에 백합 송이가, 보통 몇 송이에 피는 건가? 1, 2, 3, 4, 5, 6, 7, 8. 여기는 일곱 송이가 피어 있고요. 여기는 일곱 송이가 피어 있고, 다 송이송이마다 이렇게 백합이 핀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필 때는 한 달 전에 폈는데 차츰차츰차츰 피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백합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합꽃을 좋아한답니다. 향은 또 엄청 많이 나서 향을 맡으면은 향 냄새가 엄청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바오쌤이 농원에 이렇게 일일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일일 봉사가 잡초 뽑고 그러는 건데요. 잡초도 안 뽑아주면 완전 산더미처럼 되기 때문에 잡초도 뽑아주면서 그럽니다. 요즘엔 다할리아 꽃이 진짜 예쁘게 피어 있어요. 제라늄 꽃하고요. 이 가을에 피는 이 국화는 적심을 해줘야지 되는데 적심 해주고 이렇게 데려다가 해줘야지 되는데 아직 미처 못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 화요일 아닌 월요일 칸나꽃 구경하세요.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회관에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업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잠시 분홍 안개꽃이고요. 예쁘죠? 하늘하늘. 이거는 칸나꽃인데요. 칸나꽃이 활짝 피었어요. 예쁘긴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육이서부터 쭉 해놓고 저 이제 금은화꽃도 피고지고 하더니 5월달에 이쪽에는 이 아래는 5월달에 폈었는데 다시 위에 넝쿨을 뻗어보면서 금은화 로키 꽃이 지금 현재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분홍 안개꽃 하늘하늘 꽃 구경하면서 다할리아 꽃서부터 예쁜 뜰안의 정원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이고요. 텃밭이고요. 이렇게 살짝 영상 찍으면서 여기는 플룩스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한 바퀴 삥 돌기 전에 벌써 4분이 됐네. 저 이제 버스 타러 106번 버스 타러 가야지 돼서 나갑니다. 오늘 봉사 일일 봉사 많이 했습니다. 풀도 잡초도 다 뽑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쫙 장미도 예쁘게 송이송이 장미가 피어있네요. 쫙 하면서 요즘에 이제 꽃 보는 재미로다가 있는데 쌤이야? 우리 쌤이가 내가 모랑모랑모랑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쌤이가 쌤이야? 이쪽으로 와. 엄마 사진 좀 찍고 바로 나가야지 돼요. 이쪽에는 이제 수국꽃이 예쁘게 피려고 폼을 잡고요. 이쪽으로 보면 비비추서부터 꽃나리꽃서부터 무늬비비추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요. 오늘은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요즘 나리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요게 나리꽃이에요. 지천에 깔려 있는 나리꽃. 예쁘죠? 점점 보면 하나하나 보면 더 예쁘고 그렇답니다. 여기를 보면은 나비가 요즘 헐헐 날아다니고 그런답니다. 영상 끝 하면서 쌤이야, 엄마 이제 운동하고 올게요. 백일홍도 많이 심어놨더니 백일홍도 요즘 한창 꽃이 피고요. 여기 루드베키아 꽃은 환상적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뚜러내 정원이고요. 영상 끝. 5분 20, 35초가 됐네. 영상 끝.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날씨 맑음. 비가 장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추밭서부터 다 초토화가 되었답니다. 영상 끝. 안녕.